안녕하세요, AP 이코노믹스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AP 이코노믹스를 책임질 그레이스 리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의 한글 이름은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대되고 또 떨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트로 강의를 찍게 됐어요. 이 인트로 강의, 개념 정리 인트로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AP 이코노믹스 시험을 봤을 때 좋은 점, 그리고 AP 시험, 여러분들 목표는 5점이잖아요. 그쵸? AP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 어떻게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5점을 받기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강의인지 이런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의 강의 제목은 The Real Econ이에요. 자, Real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돼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는 그런 이콘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실력도 정말 실감나게 살아있는 이콘을 공부하면서 실감나게 올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Real Econ이라는 강의 제목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80%라는 큰 숫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관심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AP 이코노믹스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5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친구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친구들이 5점을 받는지를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막 집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도 해주고, 또 시험 끝나고 찾아와서 막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요. 자, 80%라는 건 바로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5점을 받은 비율의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평균적인 퍼센테이지지,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냐, 또 학원에서 가르치냐, 또그 클래스의 규모,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제 조금 낮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소규모 클래스인 경우엔 정말 전원 5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5점 받을 수 있다. 80%나 되는 친구들이 5점을 받았다. 사실 그 나머지 20%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안한 친구들이다. 자, 선생님의 전제는 선생님의 강의를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와 주면 누구나 5점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80%라는 숫자를 커다랗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왜 AP 이코노미스를 배워야 되냐? AP 이코노미스는 왜 좋은 시험이냐? 왜 여러분들의 AP 과목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왜이 AP 이코노미스를 꼭 봐줬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AP 시험은 어디서 내죠? 콜리지 보드라는 시험 주관사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 AP 시험에 이러이러한 거낼 거야라고 디스크립션을 쭉 써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줬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만든 강의와 교재를 보고서 시험을 준비하면 당연히 시험을 잘볼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이코노믹스라는 AP 시험은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이 마이크로하고 매크로에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챕터 1, 2 정도가 이제 오버랩되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를 배우면 매크로를, 또 매크로를 배우면 마이크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한 과목을 배우면서 두 과목의 AP 점수를 딸수 있는 거, 그리고 또두 과목을 배우는데 마치 한 과목을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사실 더 AP 점수를 여러분들의 그 대학 원서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한 과목을 배우는 듯한데 두 과목을 여러분들의 원서에 넣을 수 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이 오점 배리어예요. AP 시험의 오점 배리어, 선생님이 말하는 건 정답률이에요. 정답률이 보통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좀 낮았을 때는 72%, 75%, 그리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80%.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80% 이상을 여러분들이 한 세트를 마지막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를 쭉 봤을 때 정답률이 80% 이상이면 충분히 5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5점 나오는 친구들의 비율이 80%라고 했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5점 배리어 80% 넘기는 거 같이 성실하게 수업만 따라와주면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이 AP Economics라는 과목의 특징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common sense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P Economics를 배우면 재밌다, 그리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AP Economics라는 이 과목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사실 Economics를 배우고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너무 키 컨셉들이 클리어해요. 선생님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복잡하고 어렵고 이제 막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되게 클리어한 컨셉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그런 리얼 라이프 스토리들 있죠. 리얼 라이프. 리얼 라이프의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것들이 이 이코노미스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코노미스를 배우고 나면은 오늘 신문에서 본 얘기가 내가 어제 이코노미스에서 배운 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또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신나겠죠. 그죠? 매일의 삶에서 배우는 공부와 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이코노미스는 여러분들 이제 뭐 문과, 이과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문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 이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코노미스는 그렇게 글을 쓰는 거 또 수학 이게 섞여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소셜 스터디스예요. 기본적으로는 소사이어티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래프와 로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 수학에서 나오는 거죠. 로직. 우리 글 쓰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과의 특성, 이과의 특성이 함께 있는 그런 재미난 공부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코노미스를 공부하면 뭐가 생겨요? New set of eyes.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겠죠. 자, 정말 재밌겠죠? 정말 재밌는 공부예요. 자, 그러면 우리 AP Economics의 시험 구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AP 시험이 대부분 MCQ랑 FRQ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 AP Economics 같은 경우도 MCQ, 지금 66%, 3분의 2 비중이죠. 60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7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마킹 시간이 있잖아요. 마킹 시간 10분 빼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사실 선생님의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와 준 친구들은 이제 AP 시험 직전에 선생님하고 이제 막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잘 봐요. 생각보다 되게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 1분 안에 한 문제 풀기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는 long essay, long question. 나머지 두 개는 short question이에요. 근데 우리 이 AP Economics를 또 선택하길 좋아하는 이유가 글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이제 explain 해라 라는 문제들이 몇 개씩 있는데 아무리 explain을 많이 해도 다섯 문장 이상 쓰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글 쓰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논리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잘 연습해주면 FRQ도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 선생님의 리얼 이콘의 강의 특징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다? 점수다, 점수. 그래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한 후에는 선생님이 이제 뭐 이그잼플도 들어주고 그래프도 그리고 표도 같이 쓰면서 학습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걸 문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선생님이 바로 강의안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목표는 사실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한 거 설명해봐라, 개념이 뭐니 이런 거 묻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로 바로 이어지도록 효율적으로 강의안을 구성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리얼 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의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했어요. 이그잼플도 들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매일매일 겪는 거에 어떤 이그잼플들이 이 이코노믹스의 시어리로 적용이 되는지 이야기해줬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콜리지 보드에서 출제해줬던 경향 그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분석했겠죠. 아, 이런 문제 나왔구나. 이 챕터에서는 유난히 요것들만 냈구나. 이런 것들 선생님
뽑아가지고 이제 강의 중에도 정말 중요하다. 60문제 중에 이 챕터에서 한 10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 챕터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표와 그래프, 그림, 그리고 또 acronym, 이제 두 문자 따는 거죠. 이니셜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때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거, 그리고 또 acronym으로 외워서 반사적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시험에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표와 어떤 그림, 그리고 어떤 acronym을 써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정확하게 잘 외워서 시험을 잘 볼까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의 교재를 만들었다. 이제 acronym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bigger, money, buy, 뭐 이런 거로 BB 이런 식으로 따는데 이제 수업 때는 친구들이 막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시험 직전에는 막 acronym만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외운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막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알려준 이 비결들로 시험을 잘 봤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재에 어떤 것들을 반영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당연히 콜리지보드 기출문제 자료가 가장 먼저 기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GPA를 학교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AP 교과서로 맨큐랑 크루그만 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키 컨셉들은 이제 이 맨큐 교과서가 굉장히 그 이코노미스에서 가장 훌륭한 교과서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맨큐의 개념들을 따왔고요. 그리고 또 맨큐의 개념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선생님이 AP 시험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프렙북. 여러분들 시중에 프렙북들이 정말 많죠. 5 Steps, 뭐 Kaplan Balance. 근데 사실 이 프렙북들이 다 조금씩 모자란 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프렙북들을 봐보면은 안 나오는 개념을 너무 열심히 설명했거나 아니면 꼭 봐야 되는 개념인데 아예 넣지도 않은 그런 프렙북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모든 프렙북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AP 시험을 볼 때 꼭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교재를 만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노고가 들어간 교재안과 강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AP 시험 준비하는데 다른 책 볼 필요 없이 선생님의 강의안만으로도 AP 시험 5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수강을 해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자,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손을 움직인 친구들의 손을 많이 움직였을수록 성적이 높아요. 선생님이 그걸 매년간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많이 하고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리는 거 따라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 화살표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동그라미 중요하다 별 이런 거 다 쳐주겠죠. 근데 그거를 같이 따라 그린 친구들이 항상 성적이 높고 무조건 5점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정말 손을 움직이면서 같이 그래프를 따라 그리는 것 선생님의 필기를 따라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인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맞춰서 나누어 듣는 것도 역시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의지를 써줘야 돼요. 내가 학원에 가는 것처럼 매주 뭐 월, 금은 꼭 내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 강의를 매일 3개씩 듣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복습. 자, 선생님이 이 인강의 특징상 예습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습은 만약에 하고 싶다면 하더라도 이제 키텀스 정도 보면서 나 이런 거 배우는구나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복습만큼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복습을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시험 직전에 엄청나게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복습을 했던 친구들은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거 있었지라고. 근데 복습을 안 했다. 큰일 나는 거죠. 마치 새로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복습해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제 별표 쳐주면서 정의나 공식 논리 얘기해준 부분은 암기까지 이어서 해줬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점수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의 공부는 반드시 점수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그 점수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에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듣고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문제풀이를 들어줘야 돼요. 문제풀이를 들어서 시험에서 내가 이거를 점수로 만들어내줘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선생님의 강의 소개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의 이름은 그레이스 리고, 여러분들이 듣게 될 AP 이코노믹스 수업은 The Real Econ이라는 선생님이 열심히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찍은 강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 듣고 AP 5점 꼭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이 설레는 마음, 처음 시작에 이 설레는 마음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어서 여러분들의 AP 시험 5점까지 선생님이 함께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꼭 다 잡고 힘차게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우리 그러면은 본 강의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챕터 2의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Fundamentals of Economics 배웠잖아요. 우리 챕터 2에서는 Demand and Supply,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들을 많이 그리는 챕터가 시작됐어요. 여기 Demand and Supply는 앞으로 그릴 모든 그래프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래프들을 그려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리 챕터 2에서는 뭘 배우냐? 디맨드 배울 거고요. The law of demand가 뭔지, 그리고 이 the law of demand의 fundamentals로 그 the law of demand가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론들로 income effect, substitution effect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quantity demanded와 demand를 구분하는 거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demand의 determinants들 같이 배워볼게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시오리들의 assumption이 있는데, 어떤 assumption이 있냐면, 선생님이 뭐 가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컴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뭐 테이스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뭔가 바뀐다는 조건을 줄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이 바뀔 때 그 바뀌는 것만 바뀔 뿐이지 나머지 다른 조건은 늘 항상 그대로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라틴어로 ceteris paribus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영어로 바꿨을 때 holding all else equal, 모든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인데 바뀐다고 한 조건 그것 하나만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conomic analysis를 할 때는 이런 중요한 assumption을 하고서 시작한다. One condition이 바뀔 때 다른 관련된 모든 factors들은 어떻다? remain unchanged 된 상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서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demand는 뭘까? 디맨드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사실은 좀 전에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사왔어요. 초코우유를 이렇게 막 먹으면서 왔는데, 왜 선생님이 초코우유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주냐? 여러분들이 디맨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지금 초코우유를 먹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디맨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이 초코우유를 왜 사온 거예요? 선생님은 되게 피곤하고 지치면 이제 초코우유를 먹거든요. 이제 많은 친구들은 이제 커피를 먹잖아요. 선생님은 커피를 먹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런 초콜릿, 이렇게 당이 들어간 거를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번쩍 하면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얼러트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당이 들어있는 음료들을 막 사오는데, 선생님에게 초코우유를 사고 싶다는 디자이어 윌링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초코우유를 사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디자이어와 윌링니스가 있으면 일단 우리는 다 디맨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the law of demand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 초코우유가 1달러일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요. 1달러 정도면 살만해 하면서. 근데 초코우유가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는데 10달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누가 초코우유를 10달러 주고 사겠어요. 그쵸? 그건 거의 스테이크 값보다는 싸지만 어쨌든 거의 맞먹는 값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the law of demand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willingness와 desire가 있는 게 demand인데, 디맨드 하고 싶은 양을 뭐가 결정해주냐면 price라는 애가 결정해줘요. 어떻게 결정해줘?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달러일 때는 나 초코우유 10개 사고 싶어요. 근데 초코우유가 10달러 됐더니 이번엔 거꾸로 초코우유 1개밖에 안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 거야?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내가 사고 싶은 뭐가 양이 quantity demanded라고 하거든요. 사고 싶은 양을 우리가 quantity demanded라고 할 거예요. quantity demanded는 어떻게 돼?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싸면 내가 사고 싶은 quantity demanded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이 quantity demanded를 앞으로 줄여서 QD라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QD는 quantity demanded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덜 사고 싶고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더 사고 싶고 너무 심플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항상 컨슈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활에서 썼던 법칙이에요. 그쵸? 그래서 the law of demand라고 하면 price와 quantity demanded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inverse 관계가 있다. 왜냐면은 싸면 더 사고 비싸면 안 살 거니까. 이게 바로 law of demand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the quantity demanded of good. 이고 자, 우리가 이 law of demand를 가지고서 demand curve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demand curve가 downward slope로 그려질 거래.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curve를 그려봐야 되겠지요. 자, demand curve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컨에서 마이크로에서 curve를 그릴 때 이 y-axis가 price 그리고 x-axis가 quantity가 되는 경우가 거의 90%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y-axis에는 우리가 price를 넣고 시작할 거고 x-axis에는 quantity를 넣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자. price가 올라갈수록 quantity demanded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죠. price를 올려보자. 1, 2, 3, 4, 5 label 해주고 quantity 20, 40, 60, 80, 100 label 해주고 자, 프라이스가 5달러 되면은 초코밀크 어떻게 된다? 조금 산다. 그래서 20개밖에 안 산다. 여기 포인트 하나 찍히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낮아지면 20개 더 산다. 40개가 됐다. 여기 포인트 하나 더 찍고 3달러, 3달러스 됐더니 60개 산다. 2달러스 됐더니 80개 산다. 1달러 됐더니 100개 산다. 자, 선생님 일단 포인트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포인트가 안 예쁘네. 그쵸? 자, 직선이 되도록 선생님 예쁘게 다시 찍어볼게요. 자, 대충 맞았죠? 지금 선생님이 이거 그대로 포인트 찍은 거예요. 그리고서 쭉 연결을 해본다. 쭉 연결을 했다.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디맨드 커브가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디맨드 커브다라는 의미로 쭉 포인트 연결해주고 D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지금 디맨드 커브 완성한 거예요. 디맨드 커브 완성해봤더니 지금 어때요? 프라이스랑 퀀티티 두 개가 서로 인버스 관계이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가 어떻게 나왔어요? 다운워드 슬로프로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기서 predict a downward sloping demand curve 이 law of demand가 뭘 의미해, 뭘 가르쳐줬어요?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서로 인버스 관계다. 그래서 디맨드 커브는 다운워드 슬로프다. 이게 더 러브 오브 디맨드에서 나온 디맨드 커브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다운워드 슬로프가로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이거를 애써 우리가 effect, fundamentals, foundation of law of demand, law of demand의 어떤 foundation,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를 설명해주는 effect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price의 change가 consumer들이 다른 substitution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substitution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체한다는 말이죠. 자, 선생님 아까 먹었던 초콜릿 밀크의 대체품이라고 하면 뭐 생각해보면 될까? 딸기 우유 생각해보면 돼요. 딸기 우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코 우유가 너무 비싸면은 초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딸기 우유로 빨리빨리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 quantity demanded를 줄여서 그 줄여지는 quantity demanded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비싸진 초코우유를 못 먹으니까 하지만 초코우유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딸기우유라는 다른 substitution으로 갈아탄다. 그래서 substitution effect는 price가 올라가면 그 물건에 대한 quantity demanded가 떨어진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다. 예요. 그러니까 price가 역시 올라가면 quantity demanded가 떨어진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income effec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price의 change가 사람들의 뭐에 영향을 미친대요? purchasing power라는 거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purchasing power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이걸 빨리 income effect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purchasing power라는 건 뭐죠?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파워죠. 구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인컴이 100이에요. 근데 초코우유가 1달러일 때는 내가 1달러짜리 초코우유를 사 먹고서 내 인컴 몇 남아요? 99 남죠. 근데 초코우유가 5달러가 됐어. 그러면은 내가 100달러 인컴 중에서 5달러짜리 초코우유 먹고 내 인컴 몇 남아요? 95 남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비싸진 초코우유가 나의 퍼체싱 파워를 자꾸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나 비싸진 초코우유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겠죠. 왜냐면 딴 거를 많이 못 사게 만드니까. 그래서 내 퍼체싱 파워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어떤 한 물건이 자꾸 비싸지면. 그러니까 역시 인컴 이펙트도 우리한테 뭘 설명해줘요?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퀀티티 디맨디드가 떨어진다를 설명해주겠네.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이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란 말은 여러분들이 utility란 단어를 지금 아마 처음 듣을 거예요.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챕터 3 Consumer Theory에서 좀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배울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법칙이구나 라고만 이해해주면 돼요. Utilit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satisfaction이에요. 다른 말로 benefit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benefit. 근데 우리가 demand 커브를 그렸을 때 선생님이 아까 초코우유 전체 초코우유 전체 마켓으로 demand 커브를 그렸던 건데 이거를 각 개인 이 초코우유를 사 먹는 선생님과 같은 개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초코우유를 하나 딱 바로 먹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막 완전 좋아지는 거야. 막 완전 힘이 막 팍 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선생님이 초코우유를 먹었을 때 이 초코우유의 가치가 선생님한테 한 10달러 정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막 초코우유가 너무 선생님한테 힘을 준 거지. 근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초코우유를 먹었어요. 한 번 더 초코우유를 먹었는데 이번에도 괜찮았어. 괜찮아. 그래서 초코우유가 이번엔 선생님한테 뭐 한 8달러 정도의 가치를 줬다고 해봐요. 근데 세 개째 먹을 때부터는 그냥 초코우유 그냥 먹기는 먹는데 얘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큰 힘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 그냥 5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네 개째 먹는데 거의 선생님한테 이제 가치가 없는 거야. 초코우유의 가치가 거의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1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섯 개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점점 계속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디맨드 커브가 뭐를 설명도 해주냐면은 인디비주얼, 한 개인, 한 컨슈머 개인에게는 내가 그 물건을 사면 살수록 늘어나는 퀀티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게 여기가 P잖아요. Price잖아요. YXS가. 내가 그 물건을 컨슘함으로써 얻게 되는 Satisfaction, 그 Benefit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설명으로도 Demand Curve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Demand Curve는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Marginal Utility,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컨슈머의 Satisfaction,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컨슈머의 Satisfaction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Demand Curve, The Law of Demand를 가지고서 우리가 Demand Curve를 그렸고 이 Demand Curve는 뭐를 가지고서 설명이 가능하다? Substitution Effect, Income Effect,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라는 이 세 가지 Foundation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Quantity Demanded하고 Demand를 구분해보는 걸 해볼 거예요. Quantity Demanded는 우리 방금 배웠던 The Law of Demand의 내용인데 퀀티티 디맨드는 우리 쉽게 생각해서 방금 우리가 그렸던 여기 우리 프라이스 여기 프라이스 여기 퀀티티 넣어주고 시작할게요. 퀀티티 디맨드는 이 디맨드 커브에서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를 퀀티티 디맨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인트를. 그래서 quantity demanded를 바꾸는 요인은 오직 한 가지. 뭐만 있냐면 price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래서 price가 바뀌었을 때 자, 선생님이 여기를 P1이라고 레이블 해볼게요. 첫 번째 price예요. 근데 여기를 P2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price예요. 그래서 price가 P1에서 P2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quantity도 어떻게 됐어요? Quantity Demanded 1에서 Quantity Demanded 2로 같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얘는 올라갔죠. 그래서 Price가 떨어지면 뭐가 이 Demand Curve를 따라서
quantity demanded는 커진다. 그래서 quantity demanded는 이 물건, 우리가 사게 되는 물건의 개수 자체를 quantity demanded라고 하고 이거는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quantity demanded는 포인트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물건의 amount 그대로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바꾸는 원인은 뭐다? 오직 price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demand하고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quantity demanded가 price 때문에 바뀌었는데 demand curve가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demand curve는 그대로 fixed 된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price가 바뀌어서 quantity demanded가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 demand 한번 볼게요. demand. demand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아까랑 똑같이 demand curve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demand는 quantity demanded는 포인트였고 얘는 price가 바꿨는데 demand는 우리가 방금 그린 이 커브 자체예요. 이 커브 자체. 이 커브 자체가 demand거든요. 그래서 demand가 바뀐다는 건 커브의 shift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quantity demanded는 포인트의 움직임이었고 걔의 원인은 price라고 했는데 demand가 움직이는 거는 원인이 price가 아니라 non-price determinant 때문에 demand curve가 움직이거든요. 자, 쌤이 여기다가 포인트, price, 포인트를 하나 잡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드디어 챕터 4로 넘어왔어요. 우리 챕터 4는 컨슈머 시오리예요. 컨슈머 시오리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컨슈머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오늘 배울 키텀스는 먼저 유틸리티라는 게 있어요. 유틸리티는 우리가 컨슈머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받는 satisfaction이에요. satisfaction. 잠깐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지? The law of demand에서 demand curve가 downward slope인 이유 설명해 주면서 utility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해줬었어요. 그거를 자세히 배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이 챕터입니다. 그 다음에 utility가 total utility라는 게 있고 marginal utility라는 게 있어. marginal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해 줬어요. additional이란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ies. utility가 점점 떨어져. 그리고 그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포인트에서 컨슈머들은 물건을 사고 싶거든요. 그 룰까지 이렇게 네 가지만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 알아요? 켈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아마 얘를 좀 이제 여러 번 볼 거예요. 얘가 되게 쬐끄맣고 어린 아이인데 똑똑해요. 생각보다. 얘가 이코노믹 그 시오리를 좀 아는 애인 것 같아.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얘 만화를 읽으면서 이런 걸 알다니 막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자, 얘가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 먹고 얘 친구 있잖아. 헙스 있죠. 얘 타이거. 얘는 지금 너무 귀엽죠. 지금 얘가 뭐라 그러냐면 another bowl of chocolate frosted sugar bombs 하면서 지금 저기 시리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the second bowl always the best. 조금 특이해요. 얘가 조금 특이한 이유가 원래 우리는 the first one이 가장 the best거든.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ies에 의하면은 first utility, 내가 첫 번째 먹는 게 항상 제일 맛있어요. 근데 켈빈은 약간 특이해요.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먹을 때가 두 번째 먹어야 이제 켈빈이 배가 완전히 차나 봐. 그런 아이인가 봐요. 아무튼 얘는 세컨드가 베스트래요. 그래서 the pleasure of the first bowl is diminished by the anticipation of future bowls. 얘는 좀 특이한 애예요. 지금 다음에 먹을 거에 대한 기대로 first bowl의 satisfaction이 약간 diminished 된대요. 특이한 애죠. 근데 여기 세 번째 bowl을 먹을 때 I usually feel sick. 나 세 번째 먹을 때는 힘들더라. 그러는 거야. 뭘 아는 거야? satisfaction이 감소한다는 걸 얘가 아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또 홉스가 조언 좀 해보겠다고 Maybe you shouldn't use chocolate milk. 아, 얘가 심지어 초콜릿 밀크에다가 초콜릿 시리얼을 지금 타먹는 거예요. I tried cola. 그래서 콜라를 tried 해봤는데 But the bubbles went up my nose. 노스로 버블이 막 나온다. 네, 항상 결론은 이래요. 예, 켈빈의 결론은 항상 이런데 아무튼 켈빈이 지금 뭘 알고 있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satisfaction이 떨어진다는 아주 어려운 이코노믹 시오리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당연한 소리죠. 근데 사실은 그쵸? 자, 그래서 utility라는 건 뭐냐면
뭐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 먹을 때마다, 아니 뭐 사 먹는 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쓰는 거 모든 것들, 물건을 하나 더 살 때마다, 컨섬션 할 때마다 satisfaction이 있어요. 우리가 얻는 satisfaction.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왜 사? 돈 주고 물건을 왜 사? satisfaction이 있으니까 물건 사는 거잖아. 그치? 그게 utility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how happy we are as consumers. 우리가 consumer로서 얼마나 happy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만족감을 ut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satisfaction, happiness, benefit 다 utility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total utility가 개념이 있고 marginal utility 개념이 있어요. total utility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해놨지. total sum이야, sum. 그래서 여러분들이 total 붙은 단어를 구하고 싶으면은 뭘 찾아야 되냐면 summation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각각을 계속 다 더해줘서 sign은 accumulated 되는 걸 찾아줘야 돼. 그래서 total이란 단어가 보면 아, 나 지금 accumulated value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무슨 기호로? 수학 기호로 summation. summation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the happiness인데 total sum. 하나, 둘, 셋, 네 개. 계속 증가하는 거를 계속 쌓아서 더해주는 게 total 컨셉이고 marginal이라는 건 뭐냐면 it's the additional satisfaction received by from the consumption of one additional unit of a good or service. 중요한 단어. additional. 하나 더의 컨셉이에요. additional 또는 one more unit. 하나 더. 유닛 하나 더 먹을 때마다. 이건 수학 기호로 뭘로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들 혹시 델타라고 알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델타. 아니지. 우리 이미 했지. 일라스티시티에서 우리 델타 했잖아. 그쵸? change in. change in. 델타로 표현이 돼요. 그쵸? change in. 이미 당연히 알겠네. 선생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쵸? 델타. 변화율을 찾는 거예요. change in을. 그걸 보는 게 marginal utility다. additional.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좀 설명해 볼게요. 많이 나와요. 이코노믹스, AP 이코노믹스에서 많이 물어보는 관계가 뭐냐면 마지널과 토탈의 관계를 찾는 거야. 많이 물어봐요. 지금 유틸리티가 시작인데 앞으로 코스트 배울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프로덕트 배울 거고 모두 다 마지널, 토탈 그리고 하나 더 에버리지까지 나오거든요. 항상 마지널과 토탈의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프를 통해서든 표를 통해서든. 자, 그래서 우리 토탈 유틸리티 볼 건데 그리고 마지널 유틸리티를 토탈 유틸리티를 통해서 계산해 내볼 건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당연히 나한테 오늘 유틸리티 없지. 근데 하나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완전 맛있어. 나한테 유틸리티가 25는 거야. 우리 경제학자들이 유틸리티를 util이라는 단위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util은 우리가 디맨드 커브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내가 내게 될 돈, price랑 똑같은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도 무관해요. 그래서 utilities가 얼마 오냐면 20 utils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더니 나 20 utils만큼 받았네? 그러면 얼만큼 증가했어요 지금? additional utility로 나한테 온 게 20 증가했지. 그치? 그럼 마지널 utility는 하나 먹어서 토탈도 20, 마지널도 20이야. 근데 두 번째 먹었는데 내 토탈 utility가 35로 더 늘어났어. 근데 토탈은 summation, 쌓이는 거잖아. accumulated잖아. 그러면 몇이 더 쌓여서 35가 된 거야? 10. 5가 더 쌓여서 35가 된 거지. 그럼 세컨드 아이스크림의 마지널 유틸리티가 몇이냐라고 하면은 20과 15의 35의 차이인 15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앞에 빼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서드 아이스크림은 35에서 45가 됐어. 그러면은 서드 아이스크림이 나한테 준 마지널 유틸리티는 몇이었다는 거야? 10이었다는 거지. 왜냐면 10만큼 늘어서 토탈 유틸리티가 45 된 거니까. 쉽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스크림은 몇 늘어난 거야? 그러면은 45에서 50, 5 늘어났지.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아이스크림을 봤는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토탈 유틸리티가 오히려 감소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4개까지 먹어봤어요? 자, 다섯 번째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배가 막 아프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겠지. 왜? 아이스크림을 다섯 개나 한 번에 먹어봐요. 이거 어떻게 돼? 배탈 나지. 토할 것 같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나의 마지널 유틸리티가 네거티브 넘버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는 거야. 이때부터는 우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때부터는 아무도 안 먹을 거야. 유틸리티는 계속 감소해. 그랬는데 전 토할 때까지도 먹는데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두 친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당황했었는데 여러분들 유틸리티가 네거티브가 나오면 우리는 커먼 센스를 보는 거잖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해야 돼.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먹어요. 안 먹어야죠. 그치? 45에서 35로. 그 다음 또 먹으면은 또 더 떨어진대. 몇 만큼? 마이너스 10만큼. 자, 지금 봤더니 쭉 이렇게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의 패턴을 보는 거야. 마지널 유틸리티는 계속 어떻게 되기만 해? 첫 번째 아이스크림부터 여섯 번째 아이스크림까지 계속해서 decrease 하기만 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다음 키텀스로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total utility는 어떻게 돼? 어디서 최고가 됐어? 지금 마지널 유틸리티가 5가 됐을 때 네가티브가 되기 바로 직전에 최고가 되고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다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언제? 마지널 유틸리티가 네가티브 넘버가 되면은 떨어지네. 됐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지는구나. 올라갔던 토탈 유틸리티가 떨어지는구나. 마지널 유틸리티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구나.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지널 유틸리티 그려보고 밑에다가는 토탈 유틸리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퀀티티야. 퀀티티가 계속 늘어날수록 마지널 유틸리티는 어떻게 되기만 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더라. 그쵸?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 심지어 여기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옮겨갈 때는 네가티브로 가요. 그쵸?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 이게 마지널 유틸리티 커브예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 뭐 20, 유틸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포인트를 찍진 않게 우리 한 두 개만 찍어볼까요? 지금 첫 번째 먹었을 때 나의 마지널 유틸리티 몇이었으니까? 20이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 나의 마지널 유틸리티 15가 됐으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마지널 유틸리티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내가 모든 컨슈머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더 사면 더 살수록 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내가 얻을 만족감은 떨어질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MU 커브인데 이거 우리 무슨 커브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디맨드 커브하고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디맨드 커브 얘기하면서 디맨드 커브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MU랑 똑같은 거고 또 뭐하고도 같다고 했어요? MB랑도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Marginal Benefit. 뒤에 나오기 때문에 디맨드 커브를 MU 그리고 또 MB와도 같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law를 뭐라고 부른다?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라고 부른다. 이것도 적어줄까요? 바로 뒤에 나와요.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서 뭘 그려볼 거냐면 total utility와의 관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marginal utility가 0에서 negative, positive다가 negative로 되는 요 구간. 요 구간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줄게. 그리고 total utility가 지금 0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지.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다가 근데 어디가 됐을 때? 파지티브 넘버가 네가티브 넘버로 딱 컨버트 될 때, 딱 바뀔 때 어떻게 되냐? 토탈 유틸리티가 떨어지게 되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찾았어. 그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토탈 유틸리티는 뭐야? MU의 서메이션이란 말이야. 토탈 유틸리티라는 거는 계속해서 MU를 쌓아내는 MU의 서메이션이 토탈 유틸리티예요. 근데 얘를 계속 쌓으면 쌓을수록 지금 MU는 일단 파지티브니까 쌓이기는 계속 쌓이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긴 늘어나. 근데 어떻게 늘어나? 천천히 늘어날 거. 점점 줄어들면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ncreasing at a decreasing rate라고도 불러. 왜냐면 지금 MU는 떨어지지 MU의 그 increasing rate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otal utility는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디가 됐을 때 MU가 딱 제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더라? total utility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언제 total utility가 맥스가 될 때가 언제와 같더라? MU가 제로가 될 때랑 같더라. 요거 기억하는 거 하나. 그리고 MU가 제로보다 커서 positive일 때는 어떻더라? total utility가 계속해서 increasing만 하더라. 근데 어떻게 됐을 때? MU가 negative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토탈 유틸리티가 계속 decreasing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 MU가 계속 떨어지는 건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그리고 MU가 떨어진다는 건 demand curve를 얘기하고 이건 MB가 떨어지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MU가 제로일 때를 기준으로 positive와 negative section에서 total utility와의 관계. 그리고 total utility가 max가 됐을 때가 뭐와 같더라? marginal utility가 제로가 됐을 때와 같더라. 그리고 MU는 MU의 summation은 total utility.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던 수학식 다시 한번 얘기해준 거고요. 선생님이 약간 필기가 조금 줄이 조금 안 맞는데 여러분은 다 이해됐죠?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필기 좀 예쁘게 해보세요. 됐죠? 네. 자, 그래서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는 뭘 의미하는 거다? 선생님이 잠깐 말로 정리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래프를 그려서 MU 그래프가 decreasing 하는 모양이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the 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라는 거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하자면 as you continue to consume a given product 점점점 더 consume 할수록 you will eventually get less additional satisfaction from each unit you consume. 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점점 낮아지는 satisfaction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law는 뭘 설명해줘? 왜 demand curve가 downward slope인지를 설명해준다. 까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슈머 막 이런 얘기 들어보죠. 어떻게 해야 물건을 잘 사는 걸까?